우리 한 주간 교계와 사회는 굉장히 이슈의 이슈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 관련된 일들을 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북한 관련된 요즘 내정자들 다 새롭게 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이번 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올린 걸 보셨나요? 클릭해서? 네, 그게 이제 걸자가 이제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그동안은 이제 주로 보수 교계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이제 입법 지금 코앞에 되어 있어서 좀 이제 큰 교회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많은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10월 2일날에 법무부가 처음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효하는 최소의 기본법이라는 제정 이유를 밝히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우리 대학교 신학교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정부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 조항으로 병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력 등 20개의 차별금지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찬성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어도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반대 근거를 이제부터 들 거예요.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왜 강력하게 반대하냐. 그렇게 교계가 2007년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7년 10월 31일 날에 7개의 차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약속인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래 보냈던 금지 조항에 20개 조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냐면 성적 지향, 병력, 가정 형태 및 가족 상황, 언어, 출신 국가, 범죄 및 보호 처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말했지만 삭제를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병력은 그렇다 쳐도 범죄했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자들도 뭐예요?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근데 교계는 반대를 한 거죠. 왜냐면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날아와요. 10세 미만의 아동청 착취사가 있으면 그걸 법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날아와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법으로 모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여러분 입법안을 여러분들에 올려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1장 거기 있습니다. 2조 4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한 거가 이제 교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는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정이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입장.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계가 지금 이야기, 무조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러면, 아유, 저 교계,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품어야지. 여러분, 성소수자를 우리가 예면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적극적으로 해요. 제가 이현아 목사님 잘 알아요. 아시죠? 성소수, 이렇게 남자로 됐다가 이제 여성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는 이제 동성애자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소수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는 교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제 이 재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학교에서 엄마는 여자, 아빠는 남자라는 가정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간이 흔들려요. 무슨 근간?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자, 여러분, 나라를 지탱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흔드는 건 뭐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러분 범죄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을 성착취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나는 뭐예요? 여기 만약에 내 설교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온라인 설교 하잖아요. 자 누군가가 또 그런 사람이 들었어. 범죄자가 듣고 나를 가서 송미연 목사가 아무개 옛날 며칠 증거 가져가서 하면 나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요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삭제하지 않고 계속 입법안 지금 올라간 거 제가 보셨죠? 20여 종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보수니까 보수가 하는 거는 다 요즘에 보수가 제대로 한 사람이 보수일 거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보수는 지키자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라를 흔들리지 않은 기독교인답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이야기도 할 거예요. 반드시 적군도 엘리사는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적군도 간대하게 포로로 잡으면 옛날에 날 죽였잖아요. 안 죽여요. 다 마지막 떡감을 우리 읽었잖아 성경 보면 다 먹여가지고 배부르고 똥따시게 하고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아람군대 사로잡은 사람들을 차별을 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은 빼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 나는 차별금지법 찬성이야 반대야 할 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교계가 반대를 하는지 왜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과시키지 못할 법조항, 습조항, 사회 포함된 이 조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금 뺄 건 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냐면 엘리야 아시죠? 우리 전주 엘리야를 했어요. 자, 엘리야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는 정말 450명하고 싸웠어. 마지막에 또 마지막 저기 300명 또 죽이 일대 저기 450명하고 싸워갖고 이긴 이단 선지자들하고 이긴 아, 저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 이런 역사를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인데 놀라운 건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 때 막 쫓아가서 얘기해요. 수송님한테 있던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갑절 그러니까 두 배와 더 있게 해달라고 막 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너에게 두 배 더 있기를 원한다고 갔는데 진짜 엘리야보다 성경에서 엘리사의 기적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해요. 엘리사는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 이상은 가장 그 우리가 유명한 사건 아시죠? 문둥병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한 사건. 그다음에 소금으로 가지고 물 근원 그것을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요. 가부의 빈 그릇에 기름이 찰찰 넘치게요. 이것도 3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도 살렸어요. 독이 있는 다 독이 있어가지고 몸봉대 거기에 있어서 엘리사가 뭘 어떻게 했는데 국이 독이 다 없어졌어요. 국에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리떼 20개와 채소 한 그루로 100명을 먹였고 강에 빠진 도끼도 물에 둥둥 올라오게 하고 아람 군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했어요. 죽은 엘리사가 뼈에다 손을 탁 얹었더니 입 뼈에 얹어서니 희생돼가지고 사람이 됐고요. 수많은 예언, 투신 능력. 그러니까 기도해도 좀 크게 해야 돼요. 엘리야한테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갑절이나 이렇게 해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인 영광을 받았던 엘리사.
법문 묵상하면서 부러웠어요. 나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영화도 열리고 막 이런 것도 봤는데 요즘은 말씀 위주로 갔더니 이거 영화님 말씀 안 보이지 막 이러는데 그걸 이제 너무 이제 절제성에서 갑자기 이게 오늘 불병도 불마를 엘리사가 환상 중에 보고 이겨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아주 유능한 천군 천사도 봤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인 엘리사는 비옥한 요단 골짜기, 비옥한 골짜기, 그리고 아벨무엘라성 사람의 아들, 사밧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열왕 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전주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서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서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자 농사꾼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엘리야는요 굉장히 우리 엘리야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한 인상이 있는데 막 애들이 엘리야를 놀려요.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엘리야는 대머리 머리 이렇게 벗겨진 사람이 엘리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가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아합 왕 아주 이스라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가 그 아들 로호범에 의해서 갈라지죠. 자, 이 갈라져가지고 두 지파는 유다, 남유다, 남쪽에 내려왔어요. 한국이라 생각하는데요. 남쪽. 여기 있어 두 지파 있고 나머지 열 지파는 꼭대기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다 요 위에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때인데 그때 왕이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아주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게 땅도 엄청 많이 일컫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나라들의 조공을 받아요. 그 정도로 큰 나라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 아합 왕이 데리고 왔던 아내가 아달랴라고 굉장히 바알 신 섬기고 아스로 가족 같은 못된 짓은 다 해서 마지막에 개들한테 찍혀가지고 개들한테 먹이로 던졌을 정도로 못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아왕 시대의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활동했는데 엘리야가 죽고 나서 이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이 아왕이 이제 점점 힘을 죽어가지고 이제 아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아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영적으로는 조금 쇠퇴됐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 육적으로도 약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조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탐탕 지금 노릴 때 요때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막 힘들게 할 때 바로 엘리사가 이때 선지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딱 세 장면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장면이에요. 소명받는 장면. 그리고 엘리사가 받는 농사꾼이었고 엘리사는 그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20소 한 결이 이렇게 해가지고 12결이니까 두 마리씩 끌게 하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24마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농부 집안의 자식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엘리사는 주저없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거든요. 여기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성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근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 수종 줄더라. 아멘. 우리가요 이 장면을 제가 항상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명 장면에 항상 제가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딱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탁 하고 부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소명인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르니까 아 나 조금 갔다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른 거예요. 소를 잡고 무조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약간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불편한 마음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순종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 열두 제자도 보면요 예수님이 쑥 가시다가 베드로의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형제가 안드레가 이게 그물을
죽는 거 보시면서 쓱 하다가 날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둘이 그물을 쓱 벌어두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명은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왕 기독교인으로서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세상의 절반 발을 빠지고 여기 절반 발 빠져 그러면요 더 괴로워요.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소명에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결단력과 두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결단하면서 바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바로. 때로는요 순종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두시더라고요. 어디 가뒀어요? 밖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급할 때는요 보통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급한 상황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봐도 지금 목회자가 되신 우리 탈북민 목사들 보면요 중국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그 성경을 안 읽었으면 얼마나 고집불통들이고 얼마나 그 정말 내가 봐도 이거는 꺾이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시에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우리를 가두시고 성경을 읽게 하셨죠. 중국에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 마이어 목사님 설교 들었죠. 따르르르 하게 그렇게 수십 가지 눈꼽뽁 졸았잖아요. 눈꼽뽁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가잖아요. 몰라 어디가 어디지 모르. 집중 안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훈련받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다들 목회를 잘합니까? 한 사람도 섬길 수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 배를 섬기잖아요. 천을 섬기고 만을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서명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생각하시죠. 나는 소명 받았나? 점검해보면 돼요. 무슨 점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까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고백함으로 뭐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엘리사의 우리의 소명장을 보면서 아 하나님 부유했고 이런 자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결단 있게 하나님에 갔던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을 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장군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마중 나가지도 않아요. 군대 장관인데도 마중 나가지도 않고 자 엘리사 이렇게 나만 장군이었는데 딱 그래요. 자기 사안을 보내면서 자기 여당강가가 일곱 번 씻으세요. 끝!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이치 그 말하는 거야. 12절에 아니 우리 다메섹강 아비나와 바누발은 이스라엘 강보다 더 좋은데 거기가 시출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강에 가서 시출하고 그러냐. 아씨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뭐 따라갔던 종이 아니 장군님 그래도 아니 이 사람이 시출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그 말대로 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구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어요. 그 말에 순종하면요 복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되라고 말해주는 거지 못되라고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면 다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적적시에 사람을 또 붙여주는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 그럼 가서 한번 시켜보지 하고 가서 13절에 가서 그랬더니 14절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까 7번 가서 문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저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이스라엘 위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세요라고 겸손하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의 장점을 봐요. 엘리사는요 예물을 주거든요. 예물을 안 받아요.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중간에 누가 가르치냐면 게하시라는 사안이 있어요. 다시 쫓아가가지고 돈이 욕심나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요. 받아가지고 오는 걸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용감에 있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걸 딱 받고 봤더니 그걸 받았다고 어떻게 책망하고 그 남한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일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자들은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됨을 깨달아요. 요즘에 삐라 사건 터졌죠. 근데 그 삐라 사건의 뿌리는 이게 겪던 그 삐라를 뿌리는 주 목적이 사실은 북한의 동포들이 어둠에 있는 동포들이 그 삐라를 한 장이라도 보고 어떻게 해요?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초심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삐라를 한나 포장해서 보낼 때마다 150만 원이 들어가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일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로 돈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모든 삐라 사역에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알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요. 제가 내가 그 말 듣고 저번에 뭐 누가 와서 나한테 쭉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구출해야 돼. 근데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상황을 찍어와야 되는데 자 북한에 직접 가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봤냐면 미국에서, 미국은 또 인권에 관심 많은 나라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재정을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탈북민 단체장 100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100억을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올 정도로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바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이게 뭐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대한민국도 뭘 하면 어떡해요. 돈 무슨 사업을 하면요. 송현 목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송현 목사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진짜 나만 고생해. 그럼 뭐 하는가? 그거 다 찍고 나가고 우리는 뭐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똑같아요. 미국도 그런 거 돈 주면서 어떻게 해요? 일하려고 준 거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북한과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나? 저기 중국의 시골 동네 같은 데 가서 북한처럼 꾸미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 사진 찍어갖고 유튜브 찍어갖고 제출을 하고 그래가 돈 받아서 집 사고 자기는 그 옆에서 직접 그걸 목격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왔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구출사역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죠. 내가 속으로 야 나 진짜 잘했구나. 나는 내가 직접 손 돈 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직접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 게 없고 이렇게 빠져나왔을까.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 너 장사 어떻게 갔어. 고리를 만들어놔야 돼. 그 철저한 고리를. 그게 이런 일들이 뭐냐면 내가 왜 엘리사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끗 물질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물질이잖아요. 엘리사가 그 물질 뭐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갈까봐 어떻게 해요? 그 온전히 그 나만 근대 장관이 나온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낳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안 받잖아요. 근데 쫓아가서 누가 받았어요? 왜 기아세기 문득이 옮겨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옮겨간 거예요. 이 사건 삐라 사건도요. 통일 사역하는 거 내가 한두 번 아니에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 성경 사역한다 그러면서 탈북민 이렇게 우리 여기 뭐 어느 지역에 오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받았는데 이 탈북자한테 또 이중으로 받은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뽀록이 난 거야.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쨌든 이 마음에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일사역, 북한 선교사역, 사람을 구출하고 인권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람을 북한 사역한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일부의 이런 형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덜 나중에 통일이 돼도 덜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좀 서먹서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닮아가잖아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 닮아가고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 닮아가고 서서히 서서히 교류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남한 장군의 이 모습, 엘리사가 취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북한 사역에서 내가 그래서 이거 말씀 묵상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제발 내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리를 더 장치를 하고 웬만한 돈다 가는데 해기 엄마는 다른 집사님들 맡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 맡겨야 돼? 하나님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북한 여기에 엘리사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어요. 앞에는 여러 가지 되어있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람 군대 전략을 미리 엘리사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아람군이 이렇게 포위다 하고 개아시가 막 거기서 난리 났어요. 아니 천사님 천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할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는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장면. 난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돼요. 아 나중에 하나님 이런 거 보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저는 어느 때 이렇게 뭐 묵상하면 내가 이렇게 우주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별들과 이 공간을 창조하고 보라 이럴 때는 심장이 퍽 터져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최대한 발굴한 것이 위성이 몇 개, 행성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얼마 전까지 16개인가 얼마 전까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 행성이 16개만 있겠어요? 어마어마해요. 무한대 안에 인간이 볼 수 있는 요만큼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정된 그 한정된 안에서도 지구라는 한정된 나라 안에서 살면서 돈 쫓고 다른 것 쫓고 오늘 내일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쫓아간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엘리사는 지금 다 포위했는데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막 쫄아가지고 그러는데 야 아니야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를 뭐예요? 천군천사가 우리 이길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안 좋고 이 사강 열강들 속에 우리 대한민국 꽉 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기도만 하는데요 요즘 TV 내가 그런 거 보니까 뭐 정치 이런 뉴스나 이거 많이 올라와요. 어떤데 그거 보면 답답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이 없어. 오히려 북한이 외교를 더 잘해. 우리는 쭉 중간에 끼어갖고 외교도 못하는 것 같고 막 끝까지 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돕는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는데 알고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돕는구나. 확실히 깨달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란 게 그러고 나서 다 사로잡거든요. 아람군대 그 병사들을. 근데 엘리사가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그 성품. 야 정말 내가 자폭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황이 못되게 놀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얼려놓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감동했다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개입해서 읽어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위기. 우리 지금 엊그저께 우리 하집사 가게도 가보니까 두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 하집사님 앉아가지고 근데도 감사하다고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가 마음이 좋았어요. 네? 참 이게 그 쉽지 않거든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게 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일단 선포기도 하세요. 나도 문 들어오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 진짜 이것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었잖아요. I can do it. 뭐야? 나는 할 수 있다.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 앞서가면 하나님이 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중국에는 탈북민 여성들 아이들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 내가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부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문 들어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포위되니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될 때 두려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북한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왜냐하면 안 가보면 안 무서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무서워요. 겪고 내가 또 잡혔을 때 난 죽고 싶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북한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는 덤덤하니까 가면 다 당하니까. 근데 그걸 또 같이 그러니 우리 이성희 집사님 지금 없지만 이성희 집사님하고 같이 교화소에서 나왔던 23살밖에 안 됐던 자매가 또 강을 건너다가 잡히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먹고 죽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크게 힘들게 당하는 것보다 두려움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먹고 죽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강을 건널고 대한민국까지 오는 여정이 쉬운 줄 아세요? 중간에 내가 보니까 사이나라는 껌 잡을 때 우리 쓰는 껌 잡을 때 쭉쭉 죽이는 에? 우리 이란의 집사도 자기 죽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앞에 낙타가 사람들이 일주일 그 자리에서 배불더니까 그 낙타 지기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얼마나 그 위기예요. 위기 그 두려움. 근데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이제 가면 알고 하니까 막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뭘 주신 줄 아세요?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에게 뭘 위로할 거예요? 여기 지금 코로나 가운데 위기에 있는 여러분 경제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면 목숨도 여러분 살려서 대한민국 왔는데 그까지 거 경제? 하나님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지 않아요. 나는 일단 안 가난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두려운 거야. 코로나 위기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나 진짜 너무 공부 안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처음 대한민국 와가지고 영어는 왜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밤새 공부해서 심취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한 개도 안 맞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 아니 내가 공부 안 했으면 그래서 밤잠도 안 되고 밤새 했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머리 그나마 좀 괜찮은 내가 영어를 밤새 했는데 하나도 안 맞고 틀렸으니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심해가지고 9층 꼭대기 하나님하고 좀더 가까운데 1층에도 되는데 9층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옥탑방 가서 통곡을 치울었어. 나 하나님 왜 대한민국 보내셨냐. 나 다른 거랑 다 잘할 수 있는데 공부를 정말 못해먹겠다. 영어를 어떻게 한 글자도 안 맞게 하냐고. 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교수가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책을 두 권 탁 내놓더라.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학생은 영어로 체크하겠다고. 제가 A0 받았잖아요. 제 영어 이걸 학부 딱 되면요. 딱 보면 그게 내 영어 사실 하나도 안 틀리면 뭐가 돼야 돼요? D 아니면 F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또 가장 엘리사가 멋진 거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버리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2절 읽어야 돼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서 돌려보내라. 엘리사의 가장 멋진 게 이거예요. 칼과 창으로 잡았지만 어떻게 그걸로 죽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물론 북한이 너무너무 미워요. 저도 속으로 칼, 창 있으면 북한 가서 와 내가 장군이었으니 가서 어떻게 해봐. 김정은 칵 내가 망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근데 엘리사 이거 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해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기도해보면 북한의 김정은 전 너무너무 믿고 그렇지만
또 깊이 기도해보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했더니 원수의 숯불의 머리 위에 뭘 넣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를 한 거예요. 결국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안 했어요? 안 쳐들어오잖아요. 그들이 다 살아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이스라엘은 다르더라. 원래는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해야 정상이야. 다시 두려움을 겪게가지고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핵 있다고 그러고 뻑끝난 폭파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의 무리에 숯불 올려놓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과 맞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북한의 영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과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정리할게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차별하면 되지 않을 것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납득하지 못한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엘리사가 취했던 행동, 첫 번째 소명 다 버리고 순종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어떤 순간이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어떤 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결단. 두 번째는 우리가 탐심,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 다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일 선교사 파송하는 데요. 여러분들 다 통일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예요? 송유원 목사만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다 리더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명해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돈 좋아요. 우리 남편이 돈 월급 타다 주면요, 200만 내놓고 나머지 안 내놓으면 뽀뽀 세례를 해서 다 받아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돈 좋아해요. 남편한테 돈 뺏기 위해서 가든 노력을 걸 다 해요. 중요한 거는 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장치. 나도 타락하지 않게. 나도 인간이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면 안 돼요. 용기 있게.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문 열고 들어오면 선포기도, 자기 집 들어가고 자기 학교 들어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선포하면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